자, 계속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공산성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진행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김정석 공주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석 시장님을 여러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더 많은 분을 모셔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된 초청 인사와 또 관광객 여러분만 모시게 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500년 전에 이곳 공산성에서 백제에는 한껏 역사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된 데도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는 이제 3주년이 되었습니다. 1500년 전에 이곳 공산성에서 그리고 웅진에서 그리고 마곡사에서 백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산성에서 미디어아트 백제 연화를 이렇게 세계유산 속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세계유산을 갖고 온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과 또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공산성이 밤이면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미디어 파사드로부터 또 금서루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곳 성안마을에 들어오면 아주 새로운 갑자기 시간 이동을 1500년 전으로 한 것 같은 환상적인 그런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성안마을은 지금은 우리가 성안마을이라고 부르지만 1500년 전 백제 시대에는 바로 이곳 공북로가 공산성의 정문이었습니다. 왜 금강가에, 금강변에 정문을 세워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웅진백제의 신비로움입니다. 금강을 앞에 두고 정문을, 공북로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으로 따지면 KTX역이고 우리 고대 왕국 백제의 관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1500년 만에 이런 미디어 아트 행사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아주 첨단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여기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옛 역사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후세에게 그리고 현재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잘 선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부터는 제67회 백제문화제를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동시에 개최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공산성 미디어아트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더 길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을은 공산성에서 그리고 가을 밤은 이곳 공산성 미디어아트와 함께 행복한 세계유산의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올해 무령왕 발굴 50년, 무령왕 갱이강도 선포 1500년을 맞은 해여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장님 참 바쁘게 오늘 올해는 참 움직이셨습니다. 공주의 공산성을 과거에 멈춰져 있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힘찬 개회사였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